안녕하세요. 현이의 토이박스, 저는 현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 오원아의 여신님 마그넷 피규어입니다. 마그넷 피규어, 말 그대로 피규어에 자석이 달려서 냉장고 도어나 새로 된 문에 붙여서 장식할 수 있는 피규어죠. 오원아의 여신님은 일본 고단샤의 월간 만화 잡지인 애프터눈에 연재가 됐었는데요. 이 오나의 여신님 만화책 단행본이 2014년인가 2015년에 모두 48원으로 완결이 됐었다는 이야기를 커뮤니티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. 오나의 여신님은 어느 날 갑자기 베르단디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인 모리사토 케이치에게 찾아와서 함께 생활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담은 만화죠. 자, 피규어가 담겨져 있는 이렇게 박스 모습인데요. 이렇게 뒤에도 좀 이렇게 자, 이 피규어들은 일본 만화 잡지 애프터눈에서 이렇게 부록으로 이렇게 나눠졌었던 것들인데, 이게 2009년에 애프터눈이라는 잡지에서 부록으로 나눠줬던 피규어들인데요. 2009년이 오나의 여신님이 20주년이 되는 해였나 보더라고요. 그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 이 피규어들을 애프터눈 만화 잡지에서 부록으로 나눠줬었습니다. 피규어 제작은 카이오더에서 담당을 했었고요. 2009년 1호로에는 베르단디, 2009년 2호로에는 울드, 2009년 3호로에는 스쿨드, 이렇게 세 번에 걸쳐 피규어를 나눠줬었습니다. 자, 그럼 박스에서 피규어 하나하나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스를 열면 피규어가 이렇게 하나씩 담겨져 있어요. 자, 가장 먼저 보여드릴 피규어는 오나의 여신님의 히로인 베르단디입니다. 피규어 사이즈는 한 요 정도. 이렇게 되게 자그만하고요. 이렇게 흩날리는 머리카락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. 베르단디의 모습. 아, 참고로 이 피규어 정식 명칭이 오나의 여신님 플라워 마그넷 릴리프, 오나의 여신님 플라워 마그넷 릴리프인데요. 이렇게 보면 오나의 여신님 캐릭터와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함께 조화가 이루어진 조형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피규어입니다. 좀 제법 그래도 괜찮게 잘 나왔죠? 예, 베르단디의 모습이었습니다. 이 베르단디의 주변에 있는 꽃이 이게 도라지 꽃인가요? 맞나? 도라지 꽃이 맞나 모르겠네요. 아무튼 도라지 꽃과 베르단디. 저는 뭐 그냥 그럭저럭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 머리카락 표현이 참,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흩날리는 머리카락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피규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울드, 베르단디의 언니죠? 울드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본 애니 특유의 이렇게 막 동그란 눈 있잖아요. 이렇게 좀 크고 동그랗고 그런 눈보다는 이렇게 작은 눈이 훨씬 더, 이렇게 울드처럼 이런 작은 눈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울드. 울드 주변에 있는 이 꽃은 이게 뭐지? 국화인가? 국화 꽃인가요? 아, 전 국화 맞나? 아무튼
무슨 꽃인지 정확히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.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. 국화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베르단디의 언니 울드 피규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오나의 여신님 여신 세 자매 중에 막내죠? 스쿨드의 모습입니다. 이 스쿨드도 은근히 팬층이 두껍더라고요. 나는 울드가 좋은데. 이 스쿨드 밑에 있는 꽃은 이게 뭘까요? 베르단디의 도라지꽃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리꽃인가? 이게 무슨 꽃일까 이거는? 아, 이것도 잘 나리꽃? 이것도 정확하게 꽃 이름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.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. 어쨌든 스쿨드는 이런 모습이에요. 스쿨드 눈이 조금 너무 뭐 땡그랗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. 좀 부드럽게 눈을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 자, 스쿨드의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피규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었는데요. 이게 마그네 피규어니까 한번 뭐 냉장고 도어라든지 철문에다라든지 한번 붙여봐야겠죠? 저는 철문에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이 피규어들을요. 자, 이렇게 철문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붙여보겠습니다. 이렇게 딱 붙네요. 이렇게 약간 좀 사이를 띄워놓고. 자, 이렇게 모두 세 피규어들을 문에 붙여봤습니다. 철문에 붙여봤습니다. 어떤가요? 이런 피규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장식장 공간 많이 뭐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냉장고 문이나 철문 같은데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피규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천천히. 울드, 베르단디, 스쿨드. 이렇게 괜찮은데? 자, 오늘은 일본의 월간 만화 잡지 애프터눈의 오나의 여신님 플라워 마그넷 릴리프 피규어들을 가져와 봤는데요. 이게 2009년도에 나왔던 피규어들이라 그때 당시에는 장터 이런 데 돌아다녀 보시면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여럿 보이고 그랬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된 제품이라 지금은 뭐 잘 구할 수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뭐 오나의 여신님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이런 거 하나 구입하셔서 이렇게 냉장고 같은 곳이나 뭐 세로된 문 같은데 이렇게 붙여서 장식하면 참 괜찮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피규어도 뭐 아주 좋은 퀄리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어떤가요? 그럭저럭 봐줄만 하지 않은가요?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